서바이벌. 어디서 막 질리는데? 고스트인가? 안녕하세요, 엘루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김범 손나은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고스트 닥터라는 드라마 때문에 같이 화보를 찍게 됐고요. 저희는 지금 케미 공작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손나은은 총 몇 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을까요? 0. 왜냐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같이 하면서 배우들끼리 팔로우를 했는데 저랑 나은이만 그 0이고 아, 오빠도 0? 어. 아. 순간 1인가 0인가를 헷갈렸어. YG 고스트 닥터 1화 고승탁의 첫 씬에서 그의 발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고승탁이 신고 있던 스니커즈의 색깔은? 나 어떻게 등장해? 어, 기억났어요, 저는. 회색? 아니래. 나 회색이 그 약간 그렇구나. 너무 어렵다. 나도 모르겠는데. 5살 손나은이 병원에 입원했던 이유는? 1번 자상 환자. 땡. 2번 화상 환자. 3번 2번. 아, 이거까지 아니야. 이건 3번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아, 근데 화상 자국이 있어 그러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어렸을 때 컵라면 부었을 때 이렇게 들다가 엎어져서 화상이 아이고. 있었어. 와, 진짜 어렵다 이건. 제가 중학교 때 축구부였는데요. 한 경기에서 크게 지고 축구를 접었거든요. 그때 스코어를 맞춰주세요. 중학교 때 졌다고요? 응. 그럼 뭔가 엄청 충격을 먹은 건데 스코어에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응. 그럼 엄청 충격적이어야 되는데 10대 0? 11대 1. 맞네, 10점 차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김범은 중학교 때 뭐뭐뭐 공부를 꿈꾸며 대학의 전공서를 찾아서 읽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학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 한 줄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생물과? 아니요. 그런 리가. 신경외과? 아, 그런 리가. 의학 쪽은 전혀 아니었어. 내가 의학 공부를 할 줄은 몰랐어. 문과인데 수학이 많이 필요한 회계사? 오, 그, 이런 비슷한 경영학? 어, 맞았어요. 진짜? 다양하게 했다. 막 축구에서 갑자기 경영학에서 갑자기 한 가지를 진득하게 못하는 거지. 우와, 손나은의 이모 할머니 직업은 나왔어. 이건 제 인스타그램을 잘 봤다면 알 수 있어요. 어? 나 인스타그램 그래도 봤는데 최근 것만 봤죠. 인스타그램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뭐야? 저글링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길래 이모 할머님이 약간 공연을 하시나. 예술 분야. 어? 공연을 하시는구나. 화가? 받았어. 어, 다행이다. 잘 찍고 있네요, 잘. 손나은의 세례명은? 이것도 내 인스타그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 어. 1번 마리아, 2번 레아, 3번 율리안나, 4번 마르체. 4번. 아, 이거 봐. 이것만 보기지면 안 되겠어. 바로 맞춰. 4번만 생각하지 않았어. 보기 좀 맞출 수 있게. 거짓말을 못해. 착해서 그래요. 아, 진짜. 와, 이거는 너무하시다. 2006년 김범은 KBS에서 방영된 이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르겠어요. 네. 뭐 데뷔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자연스러워서 얘기할 뻔했어. 아, 이게 드라마가 아니야. 거침없이 하이킥 아니에요? 아홉 글자야. 예능? 예능의 일종인데 요새 되게 많아 이런 프로그램이. 오디션. 거의 1세대 오디션 프로그램. 뭐라고? 서바이벌. 어디서 막 들리는데? 고스트인가? 서바이벌 스타 오디션. 오른손 나은이란 별명의 의미는? 이거 몰라요? 오른쪽이 예뻐서. 땡. 난 오른손잡이긴 한데 이 별명이 생긴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나 패스 패스 못하겠어. 오른손으로 실수 뭐 쏟거나 흘리거나 망가뜨리거나. 아, 진짜? 내가 현장에서 봤던 모습은 그림을 낙서 같은 거
되게 곧잘 그렸거든요. 저희 현장에서는 늘 금손이었어서. 그치만 알고 보면 똥손. 우와, 다음 중 김범이 지금껏 맡은 배역의 이름이 아닌 것은? 1번 이국수, 2번 한준이, 3번 이랑, 4번 소희정, 5번 김범, 6번 이동수. 일단 소희정은 맞고, 김범도 맞고, 6번 이동수? 찍은 거야? 아니 오빠가 손가락을 까맣게 했어. 아니 난 진짜 이러, 아 이거는 오해야. 나 그냥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알려준 거 아니야? 눈치가 빠르군요. 맞았습니다. 난 자유를 만끽하고 기다다니겠어. 나도. 빙의를 하면 어쨌든 육체 신체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혼이 됐을 때 상태는 경험해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 상태를 해보고 싶은 거? 빙의 많이 당해봐서. 빙의 되면 피곤하거든요. 너무 힘들어. 저는 그냥 굳이 남의 몸에 안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하나, 둘, 셋. 금손. 왜 금손이에요? 손으로 하는 걸 다 잘하는 편이야. 흉내도 잘 내고. 저도 어렸을 때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평소에는 진짜 똥손이에요. 요리도 못하고 저 요리 진짜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계란 후라이 하나도 그 촬영할 때 뭐 찍는 신이 있었는데 하다가 계란 다 터뜨려서 바닥에 떨어뜨려서 막 약간 좀 부주의하다고 했나? 손에 약간 힘이 없대요 제가. 아, 오케이. 네, 좀 그런 느낌이어서. 하나, 둘, 셋. 오수정. 승탁이는 경영해야죠. 할아버지 거 물려받아서 일선에선 물러나서 경영을 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뭔가. 수정이는 이제 차영민 교수님의 그치. 자리를 실질적으로 이제 이사하시고. 아, 제가 이겼어요? 아, 진짜? 내가 많이 맞추지 않았어? 제가 졌어. 벌칙. 바로 가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의식의 흐름대로 해야 돼. 고. 그거 재밌겠구나, 야. 트. 스릴도 있구나, 야. 트. 트집 잡지 말라오. 닭.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했대. 닭본사 너무 옛날 말이지. 아, 그게 딱인데. 와, 여기서 막혔어. 그 단어가 떠나질 않아요. 보스트로 끝내자. 저희 화보 재밌게 봐주시고 보스트 닥터 방송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